세상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시온 연합의원의 박재용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요, 정말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의 주제는 좁쌀 여드름이라는 게 가끔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없애는 법. 그리고 집에서 없애면 흉터가 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피부과에 꼭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좁쌀 여드름은 비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싸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압출이라는 게 솔직히 집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압출을 하는 건가요? 좁쌀 여드름이 비염증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세균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균의 활성도가 미미해서 비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하얗게 보여서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좁쌀 여드름을 짤 때는 따뜻한 타월로 모공을 연 다음 깨끗한 면봉으로 부드럽게 압출하시면 되는데요. 강하게 반복적으로 짜다 보면 세균들이 활성화되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부드럽게 짜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원장님, 좁쌀 여드름도 피부과에 꼭 가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소독된 기구로 부드럽게 압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과에서 압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좁쌀 여드름이라도 그 개수가 매우 많으면 병원에서 압출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염증성 여드름이 되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염증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여드름 흉터라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분장을 막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깨끗하게 지웠는데도 뭐가 이렇게 막 생겨 있고. 네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모공이 막혀서 그렇게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각질이 두꺼워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몸속에서 분비되는 피지라는 것이 더 찐득해지고 또 잘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막히게 되어서 그 안에 고여 있으면 좁쌀 여드름이 되는 것이죠. 좁쌀 여드름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건지도 알려주세요. 여드름은 피지가 많아서 생기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부 각질이 두꺼워서 또는 화장으로 인해서 나오던 피지가 모공 속에 꽉 박혀 있을 때 여드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지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비누를 통해서 너무 뽀드득뽀드득하게 매일매일 클렌징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많이 예민해지고 얇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꼭 약산성 세안제 사용해 주시고 부드럽게 거품을 풍부하게 내서 네. 각질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약하지도 않게, 너무 강하지도 않게. 또 중요한 것이 예방하기 위해서 네. 식생활 부분인데요.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들은 피지 분비를 왕성하게 합니다. 결국 피지 분비가 많으면 모공이 막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부를 좀 시원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원하게 한다는 표현은 해갑게 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바람이 통하게 하라는 뜻인지? 네, 두 가지 다 가능한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사우나 등의 그런 높은 온도 물론 금년 여름같이 매우 더웠던 그런 높은 온도 등의 환경들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피부를 좀 시원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또 마스크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이렇게 환기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요즘 특히 마스크로 인해서 마스크 트러블, 마스크 피부염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입술 주변에 여드름과 같이 복합되어서 생기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드름 착색뿐만이 아니라 피부 변색도 생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요. 여드름 염증 주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여러분 유익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